안녕하세요. 2016 학년도 대수능 수학 A형 해설 강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자, 이제 26번 문항부터 26, 27, 28, 29, 30 이렇게 다섯 문항 남았습니다. 방금 카메라 감독님이랑도 얘기했는데요. 문제가 얼마나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강의를 함께 이렇게 강의 때 함께 제가 막 숫자 틀린 것도 알려주시고 막 이랬었는데요. 어려우시대요. 여러분 결코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코 내가 그냥 뭐 나 너무 못 본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열심히 했으면 된 거예요. 아셨죠? 자, 26번 문항부터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26번 문항이 4점짜리 문항인 이유는 조건부 확률에서 사실은 표가 나오고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문항이라면 3점짜리 문항이죠. 어렵지 않은 문항이에요. 그런데 사실 학생들이 조건부 확률 자체를 조금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표까지 없기 때문에 이거 4점짜리 문항인 것 같아요. 연계 문항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글을 보고 이게 조건부 확률 문제다라는 것을 파악했으면 이걸 표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고요. 이제 표에서 다시 우리가 원래대로 원래 문제 풀듯이 조건부 확률을 찾아내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문제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문항인데요. 어느 회사의 직원은 모두 60명이래요. 모두 60명. 각 직원은 두 개의 부서 A, B 중 한 부서에 속해 있다. 부서가 A, B 두 개가 있죠. 이 회사의 A 부서는 20명, B 부서는 4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회사의 A 부서에 속해 있는 직원의 A 부서에 속해 있는 직원의 50%가 여성이다. 이 회사 여성 직원의 60%가 B 부서에 속해 있다. 그랬을 때 이 회사의 직원 6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B 부서에 속해 있을 때 이 직원이 여성일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문제죠. 자, 그러면 표로 나타내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 지금 이거는 지금 몇 명 몇 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B 부서에 속해 있을 때 이 직원이 여성일 확률을 얘기할 때 확률로 분모 분자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인원수로,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로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A 부서와 B 부서가 있고요. 여기에 여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남성이 있겠죠.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원이 모두 총 인원이 모두 60명이고요. 그리고 A 부서는 20명. B 부서는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다음 볼게요. 이제 A 부서에 속해 있는 A 부서만 보는 거예요. A 부서에 속해 있는 직원의 50%가 여성이래요. 50% 뭐예요? 반반이죠. 반반. A 부서에 20명 있는데 여성이 50%, 50%, 10명. 남성이 그럼 10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성 직원의 60%가 B 부서에 속해 있다. 여성 직원이 어딜까요? 여기예요, 여기. 이 라인인데 이 여성 직원이 몇 명인지 몰라. 이것의 60%가 B 부서래요. 모르니까 x로 둬야죠. 60% 100분의 60 0.6x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여성은 10명과 0.6x를 모두 합하면 뭐 x가 돼야 되죠. 그래서 c 플러스 0.6x를 하면 x 넘어갈까요? 1 마이너스 0.6, 0.4 x가 10이잖아요. 따라서 x는 0.4분의 10이죠. 4분의 100이네요.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25명이 된다. 즉 여성이 25명이래요. 됐나요? 그러면 B부서에 속해 있는 이 여성은 0.6 곱하기 25를 하면 요거 30, 요기 12, 요기 12 그러면 15명인가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된다? 다시 15가 된다. 자, 물론 나머지도 다 계산할 수 있지만 문제 한번 볼게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B부서에 속해 있을 때, B부서에 속해 있을 때 이 직원이 여성일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모두 몇 명? 40명 중에 여성 15명.
이 확률이 P래요. 그랬을 때 80P의 값을 구하라. 80 곱하기 40분의 15라고 하면 요렇게 요렇게 얼마입니까? 30. 정답 30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 표만 만들어내면 어렵지 않은데 이 표에 들어갈 숫자를 채우는 것 때문에 이게 4점짜리 문제예요. 글을 표로 만들고 표에 들어갈 미지수의 값을 다시 계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사실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글을 표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7번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 문제 한번 볼게요. 함수가 fx, gx 두 개가 주어져 있고요. fx 곱하기 gx, 곱이죠. 함수의 곱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두 개를 곱했을 때 연속이라는 말은 우선 첫 번째, 모든 점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 그리고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점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면 모든 점을 다 확인해야 돼. 그 문제가 아니겠죠. 그 문제 가겠습니다. fx를 봤더니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3 다항함수예요. x가 a보다 클 때도 x제곱 마이너스 x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다. 즉, 이 함수는 결국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과 x가 a보다 큰 구간에서는 연속이에요. 즉, x가 a에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 gx 볼까요? 이게 다항함수죠. 연속이에요. 즉,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x가 얼마일 때 a일 때 연속이 되기만 하면 나머지 구간은 다 연속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이 문제는 fx 곱하기 gx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도록 이라는 문제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갈 때와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갈 때 그리고 fa와 ga의 값이 모두 같아지게끔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말의 의미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x가 a로 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간다. x가 a보다 뭐하다라는 뜻이에요. a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a 아주 아주 가깝게 가면서 a는 되지 않으나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간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럼 뭐예요? x가 a는 아닌데 a로 아주 가까워져. 그런데 a가 x가 a보다 어떤 쪽?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져 라는 뜻이에요. 자, 또 지금 각각에 대해서 지금 이게 두 개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fx에 대해서 a로 갈 때의 좌극한의 값과 그리고 gx가 x가 a로 갈 때의 그 좌극한의 값은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쓸 수 있게 되고요. 자, 잘 보세요. fx가 a로 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가야 돼요. 그러면 fx 한번 볼게요. 선생님 밑에다가 써드릴게요. fx는 x 플러스 3,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x제곱 마이너스 x, x가 a보다 커요. 어떤 부분이에요? a보다 작죠? a보다 작죠? 그럼 fx는 뭐를 따라가야 돼요? x 플러스 3을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gx는 a보다 작고 크고 상관없이 항상 x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이에요. 다항함수예요. 둘 다 다항함수니까 x자리에 뭐 대입할 수 있습니까? x자리에 a 대입하면 되죠. x자리에 a 대입하면 결국 좌극하는 a 플러스 3에 a 빼기 2, a 빼기 7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정리할까요? a 플러스 3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이렇게 정리되게 되는 겁니다. 또 할 거예요. 자, a로 가는데 a보다 큰 쪽에서 갑니다. 우극한 계산할 거예요. fx a 플러스 0 gx. 그런데 x a보다 크죠? x a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돼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를 따라가는 거예요.
GX는 상관없죠. X-2A+7이라고 했어요. 이제 X에다 얼마 대입하자? A 대입하자. X에다가 A 대입하자. X에다가 A 대입하자. 즉, A제곱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여기는 A-2A-7이 되죠.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A제곱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A 빼기 7.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함수값 가겠습니다. FA 곱하기 GA예요. 이게 뭐예요? X가 A일 때 등호. 여기 있죠. 그러면 X 플러스 3인데 X가 A니까 A 플러스 3이고요. 요 값이 GX잖아요. 요 값이 GX죠. X에 A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요 값을 한번 써볼까요? A 플러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자, 보세요. 이 세 개의 값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이미 같죠? 보이시죠? 그럼 이 값과 이 값만 같아지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 A 값을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모아볼게요. 이거 반대로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A 빼기 7 마이너스 A 플러스 3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인데 이 값이 얼마? 0이 되겠죠? 한쪽으로 모았으니까. 누가 공통입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이 공통이죠. 앞부분 쓸게요.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A 빼기 3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은 0이 되고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앞으로 뺄까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A 플러스 7은 0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플러스 되죠. 자, 여기 한 번 더.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A 플러스 7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A는 3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7. 세 개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쓰는 것만 굉장히 장황하게 썼지 그 개념 자체는 전혀 생소하지 않았어요. 두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연속이 되도록 이라는 말, 그리고 구간이 나눠져 있을 때 신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문제는 정말 많이 연습했던 문항입니다. 다만 지금 뒤로 갔을 때 A에 관한 몇 차, 3차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계산하는 게 생소했을 수는 있으나 문제는 충분히 많이 봤던 문항이라는 거. 그래서 27번 문항 정도는 4점짜리 문항이지만 맞춰주셨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강조드리고 싶네요. 다음 문제가 조금 약간 당황스러웠죠. 두 다항함수 fx, gx가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gx는 x 세제곱 fx 마이너스 7이고요. 나에 봤더니 조금 당황스럽죠? 자, 분모가 어디로 갑니까? X에다 2 대입하면 0으로 가요. 그런데 극강값이 존재해요. 그럼 분자도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0이 되어야 되는데 FX와 GX가 모두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이나 X에다 2를 대입한 값이나 즉 FE-GE 하면 얼마? 0. 우선 나에서 그냥 바로 하나 알 수 있는 건 FE의 값과 GE의 값이 같다라는 거. 이 정도는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곡선 y는 gx 위의 점 e,g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y 마이너스 y 좌표는 g 프라임 2의 x 마이너스 2. 자, 목표가 생겼죠? g2의 값과 g 프라임 2의 값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x와 gx고요. 거기에서 g2와 g'2를 찾아내야 되는데 우선 아는 데서 출발합시다. fe의 값과 g2의 값이 같대요. 그러면 여기 fx, gx 있으니까 x자리에다가 공평하게 얼마를 넣어보자? 2를 넣어보자. 그러면 g2는 x자리에 2, 2의 세제곱 8, f 2-7. X들 다 찾아서 2 넣은 거예요.
그러면 GE와 FE가 같기 때문에 자, 우리는 FE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고 GE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한쪽으로 모으면 7GE는 마이너스 7 넘기면 7 따라서 GE의 값은 얼마다? 7로 나눠주면 1이 나옵니다. 즉 FE나 GE나 모두 얼마다? 1이다. 그 다음 볼게요. 나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limit. 우리는 이거 알고 있죠? 이거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슬프게도 이게 GX예요. GE도 아니고, 그죠? 자, 그러면 항상 아는 데서 출발하라는 얘기 했었어요. 아는 게 뭐라고요? X-2의 FX-FE. 이거 내가 알아. 그러면 잘 보세요. 요만큼 내가 만들어서 쓴 거예요. 아는 데서 출발하려고. 그런데 또 뭐가 남아있어요? GX가 있어야 되죠. 위아래 식이 같아지려면. 그러면 이만큼 마이너스 FE를 했으니까 위아래 식이 같아지려면 뭐를 해야 돼요? 플러스 FE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위아래 식이 같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GX잖아요. 여기 뭐면 좋겠어요? G면 좋겠어. 근데 FE랑 뭐랑 같아요? GE랑 같죠?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뭘로 바뀝니까? GE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쓰면서 느꼈을 겁니다. 뭘? 분리해야 되겠구나. 즉, X-2분의 FX-FE. 그 다음, 분리하려고 봤더니 마이너스 플러스네. 이 부분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GX-GE가 돼서 또 아는 거네. 그래서 마이너스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GX-GE 즉 F'E 마이너스 G'E가 이 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라는 거 알아냈어요. 조금 힘들었지만 요즘 최근에 이런 게 자주 등장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자, 볼게요. F'E 마이너스 G'E가 2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가로 가는 거예요. 가에는 GX는 X세제곱 FX-7이 있었습니다. 뭐 하고 싶어요? 미분하고 싶어요. 그래야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G'X는 곱의 미분법 X세제곱 미분하면 3X제곱에 FX 더하기 X세제곱에 FX 미분하면 F'X에 마이너스 7 미분하면 0. 뭐 넣고 싶어요? 2. G'E는 4, 3, 12, F, 2 플러스 2의 세제곱 8, F'E고요. FE가 얼마였습니까? 1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G'E는 12 곱하기 1 더하기 8의 F'E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목표가 누구죠? G예요, G. F'E가 사라져야 됩니다. 즉, F'E는 G'E 더하기 2로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G'E는 12 플러스 8에 G'E 더하기 2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12 플러스 8 G'E 더하기 8이 16. 모을게요. 7에 G'E가 될 거고요. 그러면 28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8이죠. 따라서 G'E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G'E가 마이너스 4고요. GE가 1입니다. 자, 갈게요. Y-1은 마이너스 4에 X-2.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9가 되죠.
A값이 마이너스 4, B값이 9니까 마이너스 4를 제곱하면 16, 9를 제곱하면 81 해서 정답은 97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접선의 방정식 문제긴 하나 사실은 우리가 보통 다항함수가 주어지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는데 이건 아니죠. 뭐 미분계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함수의 특징이나 극한, 0분의 0꼴에 극한값이 존재할 때의 성질까지 모두 알아야지만 해결이 가능한 문항이었습니다. 어려운 문항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틀렸다고 절대 뭐 나 공부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무슨 함수인지 보세요. 지울 동안.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인데 F0이 0이라는 건 원점을 지난다는 뜻이죠. 원점을 지나요. 2차 함수 FX가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은 꼭 지나요. 여긴 지날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세요. fx의 절대값에 0부터 2까지를 정적분한 값이 0에서 2까지 fx를 그냥 정적분한 값과 뭐만큼? 마이너스만큼 차이 난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넓이를 구했는데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했는데 그냥 정적분한 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fx라는 그래프가 0과 얼마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는 x축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0과 2 사이에서는 x축 아래에 이렇게 있어야지만 넓이를 계산할 때 정적분한 값에다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2와 3 사이에서는 2와 3 사이에서는 넓이랑 정적분한 값이 같대요. 같대요. 그 말의 의미는 2와 3 사이에서는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2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 0일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0에서 2까지는 x축 아래, 2에서 3까지는 x축 위. 다르게 될 수 없죠. 그럼 0과 2를 지나는 2차 함수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fx 구해버렸네요. 최고차항의 계수 모르니까 a. x 빼기 0, x 빼기 2. 단 아래로 블록이어야 되는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할까요? ax 제곱 마이너스 2ax라고 fx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4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에 fx가 ax 제곱 마이너스 2ax잖아요. 적분하면 3분의 ax 3제곱 마이너스 ax 제곱을 0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3분의 8a 마이너스 4a 하면 4가 돼야 되죠. 자, 이 값은 3분의 12 마이너스 3분의 4a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3분의 4a는 4가 되어서 a의 값은 얼마? 약분하고 3 넘어가면 a의 값은 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3x 제곱 마이너스 6x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F5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다 5를 대입해도 되고요. 여기다 5를 대입해도 돼요. A가 얼마입니까? 3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기다 대입하는 게 훨씬 간단하죠? 보세요. F5는 3 곱하기 5 곱하기 5 마이너스 2. 3. 그러면 얼마입니까? 정답이 45라는 거. 29번 문제인데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과 정적분의 성질을 알아야지만 풀리는 문제긴 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다? 넓이. 왜 넓입니까? 절대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절대값이 있다는 건 x축 아랫부분을 접어올렸다는 뜻이죠. 그럼 x축 윗부분을 정적분한다는 건 결국 x축과의 넓이를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0에서부터 2까지는 x축보다 아래에 있고 2에서부터 3까지는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fx를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a 찾고 답을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프의 개형에 관한 문항이 고난도 문항으로 자주 등장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갈게요. 30번 문항입니다. 오답률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학생들의 오답률이 궁금한, 그러니까 막 궁금해 이거 아니고요. 정말 궁금해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맞췄는지 궁금하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문제가요.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힘드냐면 우선 가수가 나왔습니다. 이 가수를 이용해서 fx를 찾고요. fx가 아닌 거기다 9배를 한 함수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요. 이 그래프와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수를 가진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그렇게 되게 하는 A와 B의 어떤 범위를 찾아서 그것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답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은요. fx를 찾는 것 정도는 여러분 조금 연습이 되어 있었어야 되죠. 가수가 뭐죠? 가수. 로그 x에서 뭐를 뺀 값? 지표를 뺀 값이에요. 그럼 지표가 하는 일이 뭐죠? 소수점 자리라면 소수점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지 1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 대해서는 정수 부분이 몇 자릿수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지표예요. 왜 가수를 찾기 위해서 지표 얘기를 하느냐? 지표가 훨씬 더 찾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지표를 찾은 다음에 로그 x에서 지표를 빼면 그것이 가수인데 걔를 fx라고 두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x의 범위가 100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지표 아까도 얘기했죠. 소수 몇 번째 자리.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로 바꿔서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자, 만약에 x가 0.01이라면 지표가 얼마? 소수 몇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라는 뜻이에요. 즉, 만약에 100분의 1의 가수가 궁금해요. 그러면 로그 뭐가 될까요? 100분의 1 빼기 지표인데 지표가 마이너스 2죠.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아닌 0이 아닌 숫자. 따라서 로그 100분의 1. 헷갈리니까 이렇게 묶어줄게요. 그리고 빼기 빼기 플러스 2 이렇게 된다고요. 지표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지표를 찾아봅시다. 0.01, 0.011, 0.012, 0.02, 0.05, 0.09 이런 것들은 다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표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지표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가 얼마? 0.1부터는 지표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위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즉, 100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0분의 1은 들어가면 안 되죠. 0.1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지표가 얼마다? 지표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fx는 뭐가 된다? 로그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된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 10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0분의 1보다 쭉 가다가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지표가 0이 되죠. 왜? 한 자릿수니까. 그래서 10분의 1에서부터 1까지는 지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fx는 로그 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제는 정수 부분으로 갔네요. 1부터 x가 9.999, 10이 되면 두 자릿수니까 지표 1 되죠. 그러니까 얼마까지? 10은 들어가면 안 돼요. 10까지는 한 자릿수예요, 정수 부분이. 따라서 지표가 얼마입니까? 0이죠. 따라서 fx는 로그 x 빼기 0이니까 로그 x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10에서 얼마까지일까요? 이번에 100까지겠죠. 그죠? 그러면 fx는 로그 x 마이너스 지표가 1이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y는 fx가 아니라 y는 9fx래요. 그러니까 9배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y는 9 로그 x 플러스 18이 될 거고요. 9배 하면 y는 9 로그 x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9배 하면 y는 9 로그 x가 될 거고요. 여기 9배 하면 y는 9 로그 x 마이너스 9가 될 텐데 범위가 주어져 있죠. 100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0분의 1보다 작아요. 10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요.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아요. 1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아요. 이런 것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래프 그려봐야죠. 자, 여러분 범위를 잘 나눠서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자, 로그 x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일 거고요. 100분의 1일 때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로그 100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18 플러스 18이니까 100분의 1일 때는 제가 약간 그래프가 과장될 거니까 여러분 그냥 저게 말이 돼? 이러지 말고 그냥 보세요. 100분의 1을 제가 나타낼 수 없으니까 100분의 1일 때 0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10분의 1 대입해 볼게요. 우선 10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9 더하기 18이니까 9가 돼요. 여기가 9가 되는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10분의 1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10분의 1인데 10분의 1일 때는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10분의 1부터는 여기를 따라가야 돼요. 10분의 1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9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럼. 그럼 다시 얼마예요? 0이 되고 1 대입해 볼게요. 그럼 로그 1은 0이죠. 0 곱하기 9는 0 더하기 9니까 다시 1일 때는 9가 돼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1일 때 대입해 볼까요? 로그 1은 0이죠? 0. 그 다음 10. 10이라고 하면 로그 10은 1이니까 또다시 9가 되죠. 뭔가 보이나요? 자, 여기 그러면 10 대입하면 얼마일까요? 9 빼기 9니까 0. 그 다음에 100은 사실 저 뒤에 있어야 되는데 0일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런 y는 9fx의 그래프까지 그렸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강의에서 이거 진짜 많이 얘기했었죠. 모의평가. 마다 지표 가수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렸어요. 지표 가수를 물어봤다? 그럼 지표 찾아서 빼주면 돼. 그럼 지표 찾는 방법은 뭐지? 범위를 잘 나눠주면 돼. 물론 이 문제가 생소했던 건 이렇게 소수점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생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이고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필요하면 100이 아니라 더 큰 값까지도 가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가조건은요. A는 0보다 작고 B는 10보다 크대요. B는 10보다 큰데 이 AB가 나타내는 게 바로 직선이에요. A가 뭐를 나타내죠? 기울기. B는 뭐죠? Y절편이에요. 그러면 기울기가 0보다 작아요. 이런 모양이겠죠?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요. Y절편이 10보다 커요. 10. 10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10을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니까 Y절편은 10보다 크니까 이런 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런 직선들을 나타내겠죠. 정말 많은 직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가 그려놓은 그래프와 y는 ax 플러스 b가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한 점. 굉장히 난해하죠.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예를 들면 제발 만나지 마라. 이렇게. 이런 쪽은 조금 쉽죠? y절편은 10보다 크죠?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y절편 10보다 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한 A의 값과 B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A의 값과 B의 값 중에서 무엇을 만족하냐면 무엇을 찾으라고 했냐면 A 플러스 20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자,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런 이제 직선들 중에
A 플러스 20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이 되게 하는 그런 범위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선 보면은요. 눈에 띄는 숫자들을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준이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어 여러분 이 10분의 1을 지나면요. 10분의 1을 지나면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10분의 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지나가야지만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0, 1,0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100분의 1, 10분의 1, 1, 10, 100. 공통점이 뭐죠? 10의 거듭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10보다는 커야 돼요. 누가? Y절편이. 그러니까 기준은 결국 뭐가 되냐면 이러한 점들이 기준이 돼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우선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를 잡아보는 거예요. 여기 잡아보는 거예요. 지금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자 그러면 우선 100분의 1,0과 0,10을 지나는 기울기부터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0분의 1 1분의 그죠? 0에서부터 100분의 1까지 갔죠? 그럼 100분의 1 빼기 0 Y좌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다시 헷갈려요? 두 점 사이에 기울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0분의 1,0과 0,10 사이에 기울기 구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100분의 1이죠. 기울기는 순서 중요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00이 되겠죠. 아니죠?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1이니까 1 마이너스 1000이 돼요. 1000.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000.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보다 지금 기울기가 어때요? 더 이렇게 가팔라지겠죠. Y절편 10보다 크니까. 이게 최소값일 것 같아요? 안 되죠.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000만 돼도요. 그럼 이 계산하면 이거 제곱하잖아요. 그러면 답지를 넘어갑니다. 단답형.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최소값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보자고요. 이 부분.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보면은 지금 누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아까 요 10, 그죠? Y절편이 기준이라고 하면 요렇게 한번 이제 또 그어보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이거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거보다는 뭔가 더 올라가고 요렇게 기울기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요걸 기준으로 하면 요보다 살짝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결국 여기서도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기울기 구해보면 10분의 1 그리고 10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00이 될 거예요. 그죠? 자, 하나씩 할게요. 여기서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거보다 이제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더 가파라질 겁니다. 그러면서 Y절편은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또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좋을까라는 겁니다. 기준을 잡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려서 그런데요. 자, 이 점과 지금 이 점을 생각하거나 이 점과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림을 좀 더 잘 그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 이 점과 이 점 사이를 이렇게 지나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나면 오, 이거 두 점이니까 이거보다 살짝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은 오, 이 점으로 해도 돼요. 이 점은 뭡니까? 10분의 1, 9예요. 그러면 10분의 1, 9와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죠? 1,0이죠. 그러면 1과 10분의 1, 10분의 9, 0과 9니까 마이너스 9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요게 지금 어디를 지날까요? 여기를 잘 원래는 여기를 1,0과 0,10을 지나는 직선일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0인데 이거보다 더 가팔라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맞습니까? 최소값에 굉장히 가까워 오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한 번 또 더 해보는 거예요. 요렇게. 또 요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A가 있을 수 있는, A와 B가 있을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여기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구나. 왜 문제가 뭐니까? 최소값이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A와 20을 더해서 그것을 제곱하고 또 B제곱을 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에서 지금 A 플러스 20의 제곱에서 이 다른 값들을 기준을 잡아서 해보면 숫자들이 이런 것처럼 막 커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눈치가 빠른 학생이라면 이거 B제곱 양수잖아요. 이거 양수죠. 그런데 이미 막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20 하면 숫자가 엄청 커졌죠? 단답형 답지에 답이 모자르네요. 그러니까 결국 A의 값이 어디와 요 사이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 색깔로 표현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봐야 될 건 이 주황색이죠? 주황색입니다. 즉, 얼마를 10분의 1,9를 대입한 이 직선보다는 어때요?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한 점에서 만나죠. 그리고 1,0을 대입한 이 직선보다는 더 아래에 있어야지 한 점에서 만나겠죠. 여기가 1,0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더 내려봐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 점에서 만나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y는 ax 플러스 b인데 여기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자, 어디라고요? 10분의 1,9. 와, 누가 기준이 된다? 1,0이 기준이 되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10분의 1,9는요, 여기 지금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값을 대입한 값도 포함이 돼도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1,0을 딱 지나는 순간, 여러분 잘 보세요. 1,0을 지나는 순간, 어때요?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1,0은 포함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선생님이 말한 대로 얘기를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x 대신에 10분의 1, y 대신에 9를 대입하면 10분의 a 플러스 b 그리고 9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1,0입니다. A 플러스 B죠. 그리고 0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있는 것보다 위에, 요 값보다 아래. 그래야지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두 직선을 만족하는, 두 직선을 가지고 이제 부등식의 영역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A 영역과 B 영역으로 바뀌게 되겠죠. A축 그리고 B축이 되는 거예요. A에다 0 대입해 볼까요? B는 9예요. 여기가 9예요. 그 다음에 B에다 0 대입해 볼게요. A는 저기 있겠다. 그죠? 여기다 0 대입하면 A는 90이잖아요. 그죠? A는 90이니까 아이고 저기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생긴 이런 직선이에요. 이따가 더 자세하게 그릴 거예요. A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요. 이게 는 0이라고 생각하면 B는 마이너스 A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인데 그러면 여기 9를 그려놨으니까 9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돼야 B의 값이 9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A의 값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결정이 돼야 되고요. B의 값은 또
10보다 큰 쪽에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쵸? 그럼 이 값이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B의 값에다가 10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B에다가 10을 대입하면 10분의 A 플러스 10은 9가 되고요. 10분의 A는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0이 돼요. 그래서 여기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0이 또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그래프 그렸을 때 이 값을 9를 지났죠? 9. Y절편 9였죠? 그리고 마이너스 10콤마 10을 지나야 돼. 어? 만나네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지금 방금 그렸는데 여기 등호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경계선 포함. B는 10보다 커야 되는데 10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는 경계선 제외. 그 다음에 여기도 등호 없죠. 그래서 경계선 제외.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두 만족하는 부분은 결국 어디가 될까요? 이 부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B제곱의 최소값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를 K라고 하면 이건 누구 모양입니까? 원이에요, 원. 그래서 중심이 뭐고? 마이너스 20,0이고 반지름을 우리가 K라고 하면 K제곱이죠. 그러면 결국 최소값은 K제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심이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었는데 중심이 마이너스 20,0인 원이에요. 원인데 이 원이 반지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가 그려놓은 그 부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하는 뭐 최소값을 찾아야 돼요. 즉 중심에서부터 여기 안에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게 하는 최소값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게 뭐예요? 반지름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선 지금 이 직선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교점까지도 구해보세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경계선이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최소값은 여러분이 구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최소값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즉, 자 그래프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0,0과 우리가 아까 직선의 이름이 뭐였어요? 10분의 A 플러스 B는 9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원이 가장 작은, 안 그러면 더 커지잖아, 더 커지잖아. 그죠? 더 커지고 여기에서 더 커지겠죠. 여기서 끝이 날 거예요, 어딘가에서. 자, 그러면 계속 커지겠네요. 지금 저 위로 가니까. 그쵸?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10을 곱하면 A 플러스 10, B 마이너스 90은 0 이렇게 되겠죠? 루트에 A에 1이 곱해져 있으니까 1의 제곱, B 앞에 10이 곱해져 있으니까 100 분의 마이너스 20, 0, 마이너스 90의 절대값이 거리인데 이것에 뭐가 돼야 됩니까? 사실은 제곱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제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볼게요. 여기 안에는 얼마예요? 101인데 루트 101을 제곱하면 10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110인데 절대값이니까 110이 되겠네요. 그럼 110의 제곱이에요. 참 답도 마음에 안 든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요. 100 곱하기 P분의 Q의 꼴일 때 PQ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100을 찾아내야 되겠죠. 0이 0이 있어요. 0은 제곱하면 1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10의 제곱이라는 건 11 곱하기 10의 제곱입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11의 제곱 곱하기 10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이 값은 101분의 11을 제곱하면 얼마예요? 121. 그리고 곱하기 10의 제곱인 100.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고 여기 100, 100이 같죠. 그러니까 P분의 Q와 뭐가 같다? 101분의 121이 같게 되는 겁니다. 즉, P는 101이고요. Q는 121이 되어서 얼마가 됩니까? P 플러스 Q는 22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답률이 제가 궁금하다고 했죠? 여러분도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fx 구하는 것도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fx 구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9배 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게끔 하는 그 범위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잡아주면 문제가 좀 더 편하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 그 기준이 지금 B가 1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Y절편이 10인 점과 어떻게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셨죠? 사실 이 문제는 격자점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에는 가수네? 하고 쭉 봤는데 눈을 씻고 쳐다봐도 자연수 순서상의 개수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자연수? 아니죠. 이건 서로 소인 자연수니까. 자연수 순서상의 개수가 아니라 두 실수 AB의 순서상의 쌍쌍을 좌표 평면에 나타낸 영역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범위에 대한 문제로 밖에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누구와 누구, A와 B의 관계식을 이용한 범위에 대한 문제고, 이 범위라는 건 결국 부등식의 영역에 대한 문제고, 부등식의 영역에 대해서 그 부등식의 영역에서 A 플러스 20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최소값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에서부터 주어진 영역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해설 이거 하려면 사실 한 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많이 생략을 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직선 아까 그릴 때 부등식의 영역 그릴 때 교점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0,0에서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사실은 정확하게 최소값이 선생님이 알려준 곳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결론만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선생님은 왜 저렇게 쉽게 풀지가 아니에요. 저도 다 해보고 나온 결론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시간을 내서 아 여기서는 그래서 최소값이 안 되는구나, 아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 결국 원의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저도 아까 지금 칠판에 그리다 보니까 이쁘지 않게 그려졌잖아요. 사실 이런 로그 함수 문제는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정확하게 모는 종이에 그리듯이 해봐야지 좋긴 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막 100분의 1, 10분의 1, 1, 10, 10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면서 아, 이 기울기가 되려면 어떤 점을 지나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함께 파악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그나마 요만큼 더 조금은 편하게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30번 문항은 뭐 우리가 모두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뭐 격자점 문제가 아니라서 솔직히 여러분도 조금 많이 당황했을 거고 저도 좀 속상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익숙했던 문제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표 가수 나올 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9월 달에 지표 가수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저도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마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30번 문항에 집중하려면 앞부분에 있는 문항들이 많이 쉬웠으면 30번 문항을 충분히 여러분이 생각하고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앞부분에도 문제들이 꽤 난이도가
높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번 문항에서 여러분이 막 엄청 집중해서 오랜 시간을 다 투자해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러더니까 막 이게 뭐지 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그 얘기 선생님이 정말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30번 문항은 이제 끝입니다. 또 언제 교육과정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는 이 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가 사라졌습니다. 억울하죠? 근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9번 문제는 꽤 괜찮은 문항이었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 알아야 되고요. 정적분의 특징, 성질까지 다 알고 있어야지 풀리는 문항이었죠. 자, 28번째 문항입니다. 조금 신유형 문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다항 함수의 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fx와 g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구해서 찾아내야 되는 문제였고 함수의 극한의 성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미분 계수의 조금은 조작도 들어갔던 그런 문항이었다는 거 나올 가능성, 앞으로 나올 가능성 매우 높은 문항입니다. 27번 문항, 뭐 실수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꽤 많이 해왔었고요. 실수전체에서 전체의 집합에서 두 함수의 곱에 대한 것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뭐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는 뭐 아까도 설명했지만 표 그려서 해결했어야 된다라는 거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살짝 이제 쉬는 시간에 봤더니 국어도 조금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수학도 많이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분석실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 A형은 사실은 뭐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뭐 미리 부탁을 하진 않지만 B형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의학과 다니는 학생인가가 와서 풀고 있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A형도 B형도 모두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표준 점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정신 바짝 차리고 원서를 잘 써야죠, 이제. 그죠? 그래서 원서를 잘 써야 되고 아마도 그 마지막 졸업고사 안 친 학생들 있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그 재학생들은 졸업고사를 만약에 안 친 학교가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시험 치셔야 됩니다. 그 성적이 언제 어디서 여러분의 발목을 콱 잡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는 좀 제발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살아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서 제대로 쓰면 되니까 점수 잘 분석하고 원서 제대로 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부터 다시 정신 차리세요. EBS에 보면은 우리 다 입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지나 거기 상담실에다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선생님 자 원점수 몇 점인데 어느 대학 갈까요? 하지 말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학 상담실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항상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